미시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들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온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아, 진짜. 추석 내내 진짜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죠. 잘 보낸 것 같아요. 별다른 문제 없이. 예, 네, 너무 좋긴 해요. 자, 오늘은 뭘 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켰냐면요. 지금 영상 앞에 보이시는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켜봤어요. 예. 네, 먼저 이거는 꾀돌이라는 과자인데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먹었던 약간 좀 불량식품 있잖아요. 그런 느낌 나는 이제, 에, 과자죠. 어쨌든 간에. 유 꾀돌이라는 과자고요. 뭐뭐 들어갔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봉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대충 보이긴 하네요. 예, 뭐 밀하고 뭐 우유 함유, 바닐라 합성 향료 같은, 예, 뭐 등등 뭐 팜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있네요. 영양 성분은 뭐 영양 볼까요? 이제 이거 하나당 칼로리가 109 칼로리예요. 225g에.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있겠죠? 탄수화물이라든지 나트륨 왜 이렇게 높아? 어쨌든 지방이 조금 높겠죠? 근데 지방은 그렇게 많이 안 높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탄수화물하고 당류? 예, 지방이 좀 높긴 하긴 하죠. 뭐, 그래도, 예. 네, 이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런 거좀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한, 저 졸업한 지한 13년 됐나요, 제가? 와, 10년 넘었죠, 어쨌든 간에. 그때 이후는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먹어보긴 했어요. 이제 그, 앞에? 예, 이제 8월 달인가요? 이제 그때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거의 이제, 거의 오랜만에 이제 그두 번째 먹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게 가격이 한 봉지 300원씩 적혀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봉지거든요. 다섯 봉지에 1,000원에 구매했어요. 이제 어디서 구매했냐면요, 이제 창원에 이제 그 자동차 검사장 근처에 이제 그 현대 뭐 노템이라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어요. 현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노템이라는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창원에 이제 자동차 검사장 바로 옆에, 예, 그 노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입구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좌측인가요? 예, 이제, 제 위치로 얘기하면은, 왼쪽일 수도 있겠네요. 왼쪽으로, 예, 꺾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그 종합물류라는 데가 있어요. 창원에, 이제, 그 창고형? 이제, 물류 창고형 되어 있는, 이제, 그 할인, 뭐, 할인입니다. 어쨌든 매장이 하나 있어요. 창원 니라 종합물류라는 이제 창고요. 그 매장이 하나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 가봤었거든요. 진짜 좋더라고. 진짜 완전 이제 뭐지 이제 박스로 이래가지고 안에 몇 개씩 들어있는 거 저렴하게 진짜 판매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다섯 개 묶으면 1,000원인데 한 봉지 2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너무 저렴하니까. 예, 거기는 아마 이제 예,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원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뭐 집이 뭐 자동차 검사장 근처다 창원에 아니면 뭐 창원 이제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창원플러스가 만약에 집이 근처이신 분들은 아마 거기 한번 갔다 오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이스크림도 너무 저렴해요, 진짜. 한 봉지 그 막대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 하나가 330원 정도 하고 콘 아이스크림은 64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너무 저렴한 게 많아가지고 저도 깜놀했습니다. 아우 진짜.
진짜 그렇게 깜놀할 정도로. 이거는 이제 그 계산대 이제 바로 앞에 아이스크림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 위쪽에 매장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 묶어서 이렇게. 그리고 다음 거는 차카리라는 건데, 이것도 200원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묶음에 900원이에요. 왜 여섯 묶음에 900원이냐면, 한 봉지가 여기는 200원이지만, 한 봉지당 150원씩 해가지고, 네, 거의 이제 6개. 아, 영상 찍다가 이제 중간에 끊겼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무튼 6개에 900원 정도 하는 이제, 제품이에요. 예. 이것도 이제 박스로도 팔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낱개로 이렇게 6개 정도 묶어가지고 900원에 팔고 있죠. 한 봉지당 4개씩 들어있고요. 옛날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맛은. 살짝, 예, 옛날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먹을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뭐뭐 들었냐면요. 이거 테이프 붙여있어가지고. 아, 여기 있네. 옥수수, 뭐, 팜유, 뭐, 설탕, 육청, 분말, 뭐, 바비큐 시즈닝, 글루 탄산 나트륨, 뭐, 식물성 가수분해, 식물성 담백 가수분해 뭐라고, 뭐, 효모, 칠리, 고추, 후추, 뭐, 이렇게 착색유 등등 식용 색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영양 성분은, 이거 한 개당 칼로리가, 67.3칼로리, 18g. 아무래도 지방이 좀 높겠죠? 지방 같은 게 조금 높고, 탄수화물이겠죠? 아무래도 당근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높겠죠? 예, 아무래도. 거의 너무 저렴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두개 말고요. 이제 제가 사온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리보 젤리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중간 거짜리인데, 중간 거한 봉지 1,000원에 구매했고요. 또 이제, 다른 거는 뭘 구매했냐면, 지포 한 장에 1,100원짜리가 있어요. 약간, 크기는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양은 진짜 엄청 큰 거, 한장 들어있는 건데, 중간 정도 사이즈. 제 손바닥? 제 손보다 더큰 사이즈예요, 생각보다. 예, 아마, 사이즈가 아마 이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어쨌든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제 손보다 좀큰 사이즈인데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한 봉지 지퍼 한 봉지에 1,100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쓰려고, 예, 추석 때 쓰려고 이제 사왔었죠. 추석 전날 어쨌든 간에 3,300원, 예, 샀었죠. 어쨌든 간에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진짜. 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사왔어요. 나나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노란색 바탕이란다. 빨간색, 그, 윗부분 약간 이제 샤카니처럼 약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제 약간 노란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예, 이런 거, 하얀색 말고요. 이제 이런 노란색하고, 윗부분 노란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이고. 네, 그런 이제, 그것도 나노콘인데, 세 봉지에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봉지당 3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 너무 저렴한 게 진짜 많더라고, 거기는요. 예, 박스 채 사는 게 아무래도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 창원에 한번 자동차 검사장 좀 지나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가 자동차 검사장 바로 근처예요. 예, 그 위치가. 그 자동차 검사장인데 바로 옆에 그 차가 들어가는 이제 조금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가 한 대, 예, 한 대씩 한 대밖에 못 들어가니까 차가 말 그대로 2차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한 차선씩만 되어 있어요. 예, 나오는 쪽한 차선, 이제 들어가는 쪽한 차선 이렇게 딱두 개가 있는데, 예, 거기 인도는 없어가지고 이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차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이제 쭉 가서 이제 거기 보이실 거예요. 물류 창고 이름이. 어쨌든 노템 들어간 입구 근처긴 해요, 생각보다. 네, 한번 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가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예, 거기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진짜 너무 이제 진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너무 이제 예, 좋고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한번 이제 추천드릴게요.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예, 안 되겠지만 이제 혹시 집이 이제 저처럼 마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분은 한번 가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요. 네, 거기까지 이제 가는 버스는 이제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자동차 검사장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네, 버스 같은 걸 타시면 자동차 검사장에 내려서 이제 조금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뭐 자차로 가시면은 그냥 이제 바로 이제 노템 입구까지 가시면 돼요. 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좀안 됐지만 죄송하고요. 예, 집이 혹시 창원이나 마산이나 뭐 진해 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갔다 오시길 한번 추천드려요. 네네. 그럼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영상을 만나게 될지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have a good time, 좋은 밤 되시고, 안녕, bye!